이 정도는 진심이신 분들은 하나도 집에 허투루 뭐가 있는 게 잘 없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놀랍게도 허투루 있는 거를 찾으셨는데 친구들이 오면은 되게 크크 이러지 않아요? 아 근데 저 약간 아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긴장 많이 되시나요? 아니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광운대에 재학 중인 4학년 25살 노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18? 맞습니다. 18학번. 네. 저는 광운대학교 공구학번 환경공학과 출신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네. 아 저희 학교시구나. 애템. 처음은 청대님. 공구학번 처음 거의 처음 보지 않아요? 거의 볼 일 없지 않아요? 그죠. MT 때 한번 보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4학년이면 졸업반. 네, 맞습니다. 있겠군요. 저 때도 당연히 그랬지만 4학년 때 뭔가 다들 막 취업해야 된다 막 이래갖고 면접 보러 다니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비슷한가요 그런 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 면접은 아무래도 2학기부터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1년을 있다가 하던가 좀 나뉘어요 이게. 바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적도 되고 뭐 스펙도 되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준비를 하고 하는. 비슷하구나. 네. 여기가 학교도 광운대시고 집도 완전 바로 앞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후문 쪽에 네. 한번 자취를 했었는데 굉장히 언덕이 저 있어요.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고 했는데 코로나라서 후문은 또 닫아버리고 그래서 정문으로 네, 돌아와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고 살다가 보니까 내 집도 너무 좁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상의를 했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도 되겠다 네. 해서 찾다가 제가 다 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가깝고 그래서? 위치도 그래서 네. 일로 왔습니다. 어때요? 이제 이렇게 대학가 근처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조금 좋고 이런 건 좀 아쉽고 대학가라고 하면 막 술집 많고 젊음 이런 거잖아요. 광운대는 젊음과는 거리가 먼 사실 공부 아니면 별거 없거든요. 할 게 게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놀랍게도 저희 학교가 서울에서 미남이 많은 학교 3인데 오 그래요?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 남자가 많다 보니 미남 비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야 모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아우 나였나 보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놀거리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장점으로는 제 고향이 철원인데 조용하고 이제 한적한 동네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달까? 고향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원룸?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대학생분들도 진짜 많으시니까 맞습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살고 계시고 많이 살아보셨던 분의 입장에서 이런 자취방을 구해야 된다 좀 이런 거 좀 있나요? 화장실이 깨끗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로 더러운 곳이 꽤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 많은 곳들은 생각해보니까 대학가는 새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사실 네네. 훨씬 더 많잖아요. 오시다 보셨겠지만 붉은 벽돌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맞아요.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집을 저는 일단 찾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넓은 곳을 찾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팁. 너무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다 원룸 건물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거의 90% 이상이 여기 학생분들이시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총 한 6평 정도 되는 8평에서 9평 사이. 그러면은 월세 전세 중에 어떤 걸로 구하셨나요? 월세. 월세예요? 네. 이게 또 라떼를 하게 되네. 제가 좋아합니다. 라떼. 집 괜찮다. 이 정도 했을 때 제 기억에 540 막 이렇게 줬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보다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생각보다 비싸요? 네. 한 60 넘습니까? 그쪽은 비슷합니다. 월세 쪽은. 근데 이제 보증금. 아 보증금이 더 비싸요? 500은 이상이죠. 1000에 60이에요? 1000에 57. 그 정도. 네. 금액이고 여기는 그 금액이 조금 뭔가 평균적이었었나요? 아니요. 여기가 좀 비싼 편이에요. 주변에서. 오 왜요? 아무래도 큰 집을 구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집 구조를 설명드리면 제가 여기가 현관이고 거실 그리고 저희가 침대가 있고 주방 화장실 그리고 저기에도 이제 베란다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갖출 거는 정말 다 갖춘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고 와 엄청 깨끗하게 쓰시네요. 자취나님이 오신다 하셔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네. 디폴트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긴 해요. 이 정도로 깨끗하게는. 원래 1학년 때부터 그러셨었나요? 저도 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과 살 때는 근데 혼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성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향이 이게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와 그래 이게 남자 대학생이라고 항상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분들도 계셔요. 너무 대단하다. 이게 옷장 탈취제 같은 경우는 네. 기한이 있잖아요. 사용 기한. 근데 그게 끝나도 향은 남아있거든요. 사용 기한이 또 있어요? 쓰다 보면 향이 없어지는데 미세하게 네. 남아있는 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긴 아까우니까 여기다 넣어놓고 이 정도가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향이. 오 그렇군요. 이제 이쪽에 주방입니다. 네. 여기는 냉동실. 어우 성애가 빡세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애. 꿀팁 좀 주세요. 댓글. 이거 댓글로 아마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됐나 봅니다. 한 네. 세 달? 놀랍게도 운동을 간헐적으로 해서.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네, 간헐적 운동이라서. 아 나는 여기 이게 있길래 네. 운동 확실하시구나 이 생각했는데. 간헐적입니다. 그렇지는 네. 않다. 그리고 냉장실은? 네. 이거는 이제 다 반찬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도 요리를 잘하시고 할머님이 진짜 요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반찬을 항상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같이 먹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얘는 뭔가요? 이거 여기 필터 청소할 때 쓰는 건데 여기다 끼고 하면 물세척이 되는 그런 용도거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네. 그러면은 주방에서 신경 써서 뭔가 정리정돈하고 뭔가 좀 하시는 거 좀 이런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싱크대. 싱크대가 굉장히 더러워지기 쉽거든요. 음식물 같은 게 걸러지는 게 있지만 여기 네. 안에 그래서 설거지 할 때마다 닦고 비우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싱크대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싱크대가 커야 음식물 쓰레기통도 크고 쾌적한데 이거 너무 작아서 아쉬운데 만족합니다. 요거를 네.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후라이팬 덮개거든요. 이런데 요리하고 나면 다 튀겨요. 그래서 이런 걸 덮어서 쓰면 훨씬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냥 뚜껑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뚜껑은 그 후라이팬 하나에만 쓸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아, 이거는 네네. 이제 여러 개 쓰시는 분들한테는 다 크기별로 너무 한 번에 수긍하시는 게 아, 동의합니다. 네. 저 진호님 말은 아, 아닙니다. 항상... 그냥 궁금해서 저를 여쭤보는 거라서 여기는 저번에 놀란 게 루메님 중에 이거를 바꾸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인사할 때마다 이거를 바꾸시는데 네. 와 그리고 자취 네. 시작할 때 저 여기도 분해하고 다 닦아요. 여기 안에 뭐 먼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전 사람이 뭘 넣었는지도 모르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없어 나는 그리고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어. 그럼 이제 화장실로? 이제. 아 네 와 근데 아, 내가 네. 만약에 친구예요 네, 그러면 네. 야 너 뭐야 샤워가운 쓰냐? 막 이런 거 느끼지 않거든요. 저도 원래 그 마인드였는데 자취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샤워가운 쓰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맞아요 진짜 많으세요. 좀 저렴한 걸로 사봤는데 오 왜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오 네.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굉장히 쾌적하달까? 샤워하고 나와서 저는 항상 옷을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뭔가 옷을 입고 있기에는 물기가 남아있어서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걸 입고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몸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쾌적하게 해서 옷을 입으면 상쾌해요. 네, 이런 것도 친구들이 오면은 되게 크크 이러지 않아요? 아 근데 저 약간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좋다 네. 이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네. 아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화장실을 구하면 좋을까요? 변기랑 여러 대가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여기 안쪽? 네 깨끗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샤워기에는 이 선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사를 갈 때마다 바꾸시는 편일까요? 네 저는 이거를 가지고 가요 그냥. 그래서 원래 여기 배치돼 있던 샤워기를 저기 넣어놨고 아 그래요? 갈 때 제가 바꿔놓고 제가 이걸 가져가거든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요만한 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사이가 굉장히 더러워져요. 이런 거 바꾸면 때가 잘 안 타고 쉽게 지울 수 있거든요.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찍어봤고 이제 나와주시면은 이거는 정리정돈에 진심이신 분들은 하나도 집에 허투루 뭐가 있는 게 잘 없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놀랍게도 허투루 있는 거를 찾으셨는데 이게 유일하게? 네, 네. 간헐적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져요. 아... 왜냐면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학업에 너무 이제 매진하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여기는 식탁 겸 네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걸까요?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학점도 좋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한 5명 정도가. 네. 그래서 수영기간은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한 명 또 여기 앉고 나머지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다 같이 여기서 이불 깔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대학생이 있다고요? 박사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네. 너무 공부 잘하니까 저가 모르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지처럼 알려주고 하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집이 멀어요. 아 그래요? 2시간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다 같이 시험 보고 끝나고 같이 술 먹고 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술 먹고 했거든요. 하긴 저도 학교 다닐 때 누군가는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테니까 제가 3점대 더 받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 요즘
대학생들분들은 다 아이패드 PDF로 공부합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탭을 쓰면서 공부를 하는데 오픈북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참고하면서 시험을 푸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드를 못 써요. 그래서 제가 PDF를 필기를 해놓은 걸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재본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혹시 지금 있나요? 아, 네네, 있죠. 와, 나 너무 궁금하다. 이게, 야, 펜을 필통에서 꺼내네요? 이게 안경집인데, 네. 대부분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펜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서 펜을 써요.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니까 그립감이 좀 중요하거든요. 아, 하긴 근데 너무 얇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와. 네,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요. 저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아, 잠깐만. 오, 그러네? 지우기 같은 경우도 여기 버튼이 있어요. 누르고 지우면? 오. 오히려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와. 진짜로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너무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있죠 그러면? 네네. 아까 공부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소파는 왜 있는 걸까요? 제가 원래 전에 살던 집에서 여기로 올 때 배치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근데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당근을 보았는데 어떤 분이 무료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직접 갖다 주셨어요. 대학가에서는 중고로 당근?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것도 당근에서.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진짜 그 동네마다 활성화가 완전 다르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렇게 침대를 쓰시는 것도 제 생각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에 대부분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한테서 온 게 많아요. 침대 프레임을 사는 거는 나중에 이사 갈 때도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저상형으로 그냥 사는 게 훨씬 괜찮겠다. 근데 저도 그걸 듣고 괜찮은 생각이다 해서 같이 고르게 된 게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네. 낮게 쓰시는 거군요. 여기 누가 있는 겁니까? 제 와이프한테. 아, 네. 바디필로우라고 하죠. 네. 아, 저 이렇게 이제 쓰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네. 곳일 것 같군요. 현업 대학생의 책상, 그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야.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와, 열심히 좀... 하고 싶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럼 여기서 보통 뭘 하시나요, 많이? 그냥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 공부는 이제 과제 포함, 게임. 공부하고 게임하시고. 네. 아, 그래서 마이크나 저런 게 다 있네. 아, 네, 건가요? 이것도 근데 게임도 하지만 사실 디코로 과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디코? 온라인 음성 채팅 앱 같은 건데 스카이프 하시나요? 어! 네, 그런 겁니다. 네, 스카이프 같은.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너 7번 풀었냐? 막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럼 이제 패드를 쓰니까 나 풀었어 하고 캡처를 해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찍어서 올려주면 푼 거를 보고 아 너 이렇게 했냐? 근데 여기 틀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고. 오, 그래요? 네, 세상 좋아졌죠. 오, 너무 여러분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격세지감이라고 네. 해야 되나? 와, 너무 많이 변했다. 혹시 이쪽 책상에서 좀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책상은 일단 넓을수록 좋다. 그러면 이게 넓다는 게 요게 넓은 겁니까? 요게 넓은 겁니까? 이게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넓은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DJ의 길로 가볼까 라고 해갖고 데스크 셋업을 조금 정확히는 오늘 아침부터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어떤 팁들이 있나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제일 여기서 베스트를 꼽자면 이 모니터함. 데스크 셋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강조하실 텐데 모니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진짜 저건 투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 주셔서. 이게 옷장인가요? 네네. 이게 다예요? 네, 여기 안에 윗옷, 바지, 겉옷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본가에 옷을 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네네. 원래 있었던 그런 옷장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놀랍다. 이게 남자 대학생 집에 있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여기가 진짜 갖출 건 다 갖췄다? 네, 맞습니다. 오, 정말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거 청소기들을 왜 빼놓으신 거예요? 청소기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밀대를 사서 따로 그냥 청소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쓱 보니까 제 채널에서 이것저것 많이 뭔가 보면서 네네. 아, 이거 보면서 아, 요런 거는 조금 많이 해보니까 좋았다 혹은 사보니까 좋았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워가운 혼자 살 때 쓰면 굉장히 쾌적하게 샤워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혹시 이제 집 관련해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투머치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빔을 봐요. 아, 저게? 네. 그렇구나. 저는 그냥 네. 생 벽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있을 게 다 있네요, 집에? 빔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질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스크린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족자형 스크린을 사는 게 아, 저렇게 접는 네. 건 거죠? 네, 스크린이 네. 대부분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줄로 당기고 내리는 게 많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못을 박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보시면 저기 이렇게 뗄 수 있는 거리 같은 거를 다이소에서 사서 네. 그러니까 요건 거잖아요,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아, 또 이제 편하게 가져갈 네, 수 있도록? 네. 붙이는 거라서 잘 떼야 되긴 하겠지만 저거는 네. 못을 안 박아도 돼서. 못을 박을 수 있는 건지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라면 저렇게 그렇죠. 족장으로 된 게 네. 조금 더 이제 만족도가 높을 네. 거다.
혹시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자취를 하실 때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사는 게 좋다? 네. 그냥 제 머릿속에는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말할 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저는 깔끔하다고 하긴 좀 그런 게 룸메님들 중에 진짜 깔끔하신 분들은 아, 그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진짜.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거 와 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집에 가면 전 누워있거든요. 저도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건 타고나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